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저런 새끼들 그렇게 걸린다 진짜. 아, 너무 열받네. 아, 씨. 어떻게 써야 될까 저거를. 왜 진 거야 도대체. 아, 짜증나. 아, 왜 물어볼까? 오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하세요. 야, 이거 고마운 거야. 이거 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전략이잖아. 전략을 알려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다크 가는데 다크 가요 말해주는 거잖아. 아니 토스예요. 아니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봐요.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봐 도대체. 아니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보냐고요. 질문의 요지를 몰라요?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보냐고요. 왜 이유를 말하세요. 아이씨. 스발로마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맙다고. 아 세상 고마움을 안고 사세요 제발. 세상에 고마운 일들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주 고맙습니다. 예. 토스죠? 자, 고맙다고 하는지 볼 거야. 안 하죠?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랜덤 상대하기 싫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알려줬잖아. 알려줬으면은 아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아 연우님 5,500원 감사합니다. 흥분은 가라앉히고 멘탈 잡고 게임하세요 이러시네요. 아이씨 막 죽겠잖아. 죽겠네. 아 스발 새끼 진짜. 아 스발 진짜 토스라고 알려줘. 아니 믿은 거잖아. 아니 아까 안 믿는다고 해놓고 보고서 판단한다면서 두 게이트 가는 거 뭐예요. 아 이거 믿은 거잖아요 두 게이트. 아 진짜. 아니 다 믿어놓고 씨발 고맙다고 상대 뭐 종족 보고 있지라고 자빠는데 이 새끼는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아니 믿은 거잖아 이거는. 내 종족을 믿은 거잖아. 아니 믿어놓고 왜 보고 생각한대. 믿은 거잖아요. 니마. 니마. 내 종족 믿은 거잖아. 아휴, 진짜. 내 종족 믿었잖아. 믿으니까 투게이트 한 거 아니야? 투게이트 했다라는 건 내 종족을 믿었다라는 거고, 믿었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그죠, 예. 아니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은 내가 투게이트라고, 아니 토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투게이트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 전략이 이렇게 됐으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당연히. 이 인간아 어? 인생 그렇게 살래? 맨날 슈발 맨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 거야?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 전략을 알려줬다라는 거. 뭘 컨트롤 있다고요 이거. 컨트롤 좀 하세요. 컨트롤 안 하시네. 컨트롤 왜 안 해?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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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빵. 실드 배터리 개꿀이지. 이게 진정한 실드 배터리 수비지. 아니 사내가 근데 컨트롤 너무 못하는데? 종족 혹시 물어보는 애들은, 그리고 랜덤 상대로 투게이트 하는 애들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보다 다크가 빠를걸? 사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캐논을 지을텐데. 사내방이 이 다크로더가 어떻게 때려줘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실력 없는 애들 매너도 없다고? 그런 것 같아. 예. 실력 있는 애들이 매너까지 좋으면 얼마나 예쁠까. 맨날 게임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그죠?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실력 없는 친구들이 매너까지 없어가지고 힘들어. 이거는 차이가 좀 심하죠? 왜냐면 상대방은 본진에서 캐논을 지어야 되고 저는 앞마당에서 캐논을 짓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요. 난다요. 캐논을 짓니 안 지었네 옥조버니. 자 나올 수 있어요? 물어보자 물어보자. 막을 수 있니? 아이고 참 일렬로 잘도 세워놨다. 아까 컨트롤 그렇게 꼼꼼해야지. 어? 우후후 저거 나오네. 얘는 왜 안 들어왔어? 질러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때릴 수 있죠. 뭐야 이거. 로보틱스네. 여기 더 있지? 어쨌든 공격을 와도 의미 없는 상황이 계속 될 거고. 사료가 계속 힘들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죠. 몰래 멀티 체크만 하자. 공업 돌리자. 아 짤짤 좋았는데 그지? 자 상대방이 이제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상대방이 이제 판단을 내려서 공격을 할지 수비를 할지 여러가지 판단 중에 하나는 내려야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유리해요. 생각보다 많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추가 움직임에 반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캐논이 짝짝짝 지어져 있고 앞마당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격차는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 멀티는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걸 던지면 안 되지 친구야. 여기도 찍고 이렇게. 야,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다크. 이거는 뭐 빌드 볼 겸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역다크 준비하네요. 이 본진에 그게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역다크로다가 게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드랍 플레이. 어, 그거는 이제 또 막아줄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로보틱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안 되죠. 예. 프로브 차이도 좀 심하고. 테크 차이도 심하고. 셔틀도 뽑고. 저버터리 가고. 정찰 정찰 또 정찰 추가 중에 멀티 정찰 정찰 여기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 드라고 드라고 계속 움직이네. 물론 저걸 움직인다고 사람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힘들다. 이거를 상대방이 전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 이 스톰 드랍은 일단 막아야겠죠? 어, 스톰 드랍은 기본적으로다가 막아줘야 좀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걸 못 막으면은 당연히 상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맞겠지. 왜 여기 있었는데? 왜 못 잡았지, 난? 갑니다. 으아! 너무 당하는데? 르르르르 일로 발업 좀 해달라고요? 나갔어. 야, 씨발 고마워하라고 종족 알려줬는데 이 새끼야. 이거는 종족으로 알려주면요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종족도 랜덤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랜덤을 알려줬다고 당연시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 오키 이지라라는 거는 그건 씨발 신매너지. 그거 무슨 어디나 어느 나라 매너야.